선생님도 오실 때까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켜졌어요.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여기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가려고 하거든요. 가는 이유는 그 스트리머, 트위치 스트리머 쌍배님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차등 대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쌍배님은 사람을 이제 S등급, A등급, B등급, 뭐 이렇게 C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대접을 하시는데, 저는 S등급이라고 하시길래 S등급 코스는 과연 어떤 것인지, 부산의 풀코스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좀 담기 위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예정보다 이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차에 대해서 막 좀 설명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제가 아침에 이제 똥 싸면서 날려보냈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아! 아! 출발하면 가지는 분들. 자, 네? 왜요? 가는 길에 물 좀 사올까요? 빌어먹을? 예. 빌어먹을 뭐 까짓 거 뭐 그냥 가다가 뭐 편의점 나오면은 좀 사가죠. 바로 나왔네요. 개 같은. 물 바로 있네. 제가 사올까요? 네. 아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하고요. 네. 커피. 어떤 거로 사세요? 커피는 저는 이제 뉴욕 스타일로. 이것 때문에 삼성페이를 못해서. 응? 삼성페이. 아 그러네? 요걸로 네, 제 거 갖다 올게요. 요걸로? 네, 갖다 올게요. 오, 사람. 이게 또 테더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가져가면 안 되잖아. 에이. 커피 마시면 오줌 마려워요. 자, 이렇게 하나. 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아니 속도 아니지, 마음 그 우러러 나지막하게 이러면서 일어났어. 진짜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고 쌍배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가면 또 어마어마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괜히 뭐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산 풀코스라는 게. 그죠? 그래서 한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호기심도 있고 그 쌍배님의 어떤 그 위인적인 모습도 좀 살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좀 가는 거죠. 이거 가서 뭐 좀 막 이거 지 막 그 통신이 막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방송이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생방송이. 그래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네. 가자. 잠깐 막아버렸네. 이거 안 들어가네? 응? 아 이거 빼면
아니 크기가 크기가 안 들어간다고? 응. 아 그게? 컵홀더가? 응. 요즘 뭐 컵홀더 안 맞춰서 만드는 데가 있나? 미쳤네. 어디야? 고발합시다. 어? 형사 고발해.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나 안전벨트 이거 안전벨트 안 안전벨트 중?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열어놓고 여기다 네. 여기다 놓으면 거기다가 아 거기 안 들어요. 꽉 찼어. 그래요? 비채냥 있어. 러블리즈 비채냥 네 개인가 넣어놨어. 그럼 필요할 때마다 말씀, 진짜 중요할 때 먹으려고 말씀 주시면 커피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니 그 카페 뷰를 여기 사선에다가 다는 거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때요? 그거는? 좋긴 한데 네, 좋긴 한데 아무래도 나오는 게 아무래도 많아서 위험해 많기 때문에 시야가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답답한데 그리고 저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알았어요. 자, 그 한손충이라는 걸 한손운전충 그 나 몰랐어. 한손운전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제가 안 했으면은 80살까지 한 손으로 운전할 뻔했어요. 근데 그걸로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두손충이 됐습니다. 두손충이 됐고 좀 사과를 드리고 그간 도로 위에 제 불안정한 이게 코너 때 불안정하다는데 한 손이 그런 도로 위에 그 같은 이제 동료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이제 앞으로 안정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은 이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채팅은 그 가져온 아이패드로 이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오 야 씨 타경칠 타경팔인 줄 알았어. 이거 여기다 찍었으면 이거 보였겠다. 둘이 크로스를 했어 양쪽에서. 근데 이거 왜 여기 1차선이 막히는 거지? 벌써부터 막히면 이제 지금 주말에서 막힐만해 지금. 오지게 타고 내려왔나 벌써도 여정이 험할 것 같은데. 휴게소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아침에 이거 지금 왜 늦어 잤냐면 거의 갔다 왔어요. 화장실 배가 아파가지고 여기다 지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씨 배고프네. 아침에 휴게소 들려서 우동 먹고 가죠? 라면이나 우동 먹고 출발하죠. 아침 안 드셨잖아요. 네. 안 드셨잖아요. 먹고 나왔을 리가 있어. 저도 근데 조금만 먹어야 돼. 왜냐? 부산에 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굶고 가는 것도 안돼. 그거는 먹장에 나왔는데 조금 먹어서 위를 활발하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를 운동을 시켜놔야 돼. 안 그러면 경직된 상태 쪼그라든 풍선이잖아요. 위가 안 먹으면 갑자기 막 많은 걸 넣으면 못 넣어.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불었다 놨다 불었다 놨다 해가지고 좀 어떤 걸 주길? 헐렁헐렁하게 해놔야 돼. 과연 어떤 걸 줄까? 대접을. 그러니까 부산 가가지고 뭐 풀코스라고 하면 뭐 일단 뭐 호텔 쪽으로 가겠죠? 네? 밥을 호텔에서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저도 받아요? 응? 저는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S급하고 또 이제 또 차이를 두려면 사람 이제 안 그래도 차등 대접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양심에 맡기는 거죠. 뭐 차등 지급을 한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쌍배님 인간성이 뭐 전 세계에 보도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만한 깡이 있다면 뭐 해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제 S코스 좀 나눠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는 좀 홀대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더 그림이 재밌어요. 아, 그림 생각해. 응. 그림밖에 생각 안 하네. 그림충이네. 그
가서 그렇게 어? 아, 난 S코스 태환씨는 C코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씨발 나도 겐지스 오떡 아니야? 가면? 어? 아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갔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목 캔디 하나 드릴까요? 네, 주세요. 아니 왜 지금부터 막혀?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3.5km거든요? 네. 지금 막힌다는 것은 톨게이트까지 3.5km 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목적지 찍은 거죠? 찍은 거. 11시 30분 도착. 근데 우리 이제 중간에 쉴 거라서 좀 넉넉하게 출발한 거야. 그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 모질게 타고 내려오냐 해를 퇴근하나 때문에 마스크 벗어달라는데 마스크 벗으면 안 될걸? 그래요? 태현씨는 벗어도 돼요. 내가 썼으니까. 아니죠, 제가 벗는 게, 아 제가 안 벗는 게 더 낫죠 차라리. 굳이 뭐 나는 마스크 하고 있는 게 따뜻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 맛있는데 이거 뭐예요? 제품명. 니콜라. 어, 니콜라. 하, 비싼 거지. 나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구경만 했지. 태환 씨 성공했구나. 니콜라 먹고. 성공했죠. 니콜라. 이 정도면 거의 한 세월인데. 한번 이거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 네, 잠시만요. 톨게이트 앞이 꽉꽉 막혔기 때문에 대충. 어? 왜 갑자기 또 풀렸냐? 왜 갑자기 풀렸냐? 대충 벌써 이런 느낌이에요. 이기 때문에. 어, 깜짝이야. 씨. 안되겠다. 나 벌써부터 쓰기 싫었지만 자동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그러면은 아침이나 중간에 한번 쉬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휴게소 보일 때. 첫 번째 휴게소로 갑시다. 여기 드림은 그냥 지나가고. 첫 번째 휴게소 거기서 간단하게 마셔. 오케이? 네. 아 마신대 먹어. 오케이? 네. 그러고 왜 갑자기 풀리냐? 그러게요. 이러면 그 다음 휴게소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설마 아까 그 휴게소 때문에 밀린 거야? 아니지. 근데 안 막힐 때 휴게소 들리지 말고 확 가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태환 씨가 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제 뭐 보고 주무셨어요? 아. 뭐 보고 주무신 거예요? 몰라 계속 하는 거. 로니 앤 스티브 앤 론인가? 아. 로니 앤 스티브인가? 봤기 때문에
4km 앞 금서울 톨게이트입니다. 노래. 이 제네시스는 왜 이게 사이드 미러가 왜 여기 달려 있죠? 여기? 고개를 여기까지 꺾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달 순 없잖아. 나 좀 앞에 달았으면 좋겠어. 그 옛날 차처럼 이렇게 가야 돼. 말리부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제네시스가 듣겠다. 말 조심해야겠다. 말리부는 듣지도 못하는데 지금. 말리부는 듣지도 못. 아니면 지금 돌아가서 말리부로. 말리부로? 말리부는 안 돼.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말리부도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자동 감속이 없어. 80 지정하면 80으로 가는 거야 그냥. 어? 가서 그냥 앞에 뭐가 있든지 그냥 뚫어버려 그냥. 그 말 그대로 노빠꾼이요. 뭐 100km 설정? 100km 뚫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그 핸들 있죠, 핸들. 핸들도 내가 이거 해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그럼 결국은 뭐냐? 악셀레이더를 밟는 그 유지하는 에너지만 아껴주는 건데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사용 그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 뻥뻥 뚫리고 내가 딱 지정한 데에 가고 싶다, 그 속도로 가고 싶다, 그 조건이 돼야지만 쓸 수 있어. 별로네요 그럼. 쓸 일이 거의 없지. 하지만 이 제네시스의 이 크루즈 기능은 차선을 따라가고 앞에 차가 있으면 감속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이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운전대 이게 손을 올려놓고 보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잘 주시하다가 뭐 이렇게 좀 얘가 못 따라가고 있다, 길을 놓쳤다 하면 이제 그 인간된 마음으로 이 기계에게 계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렇죠. 입구 영업소를 통과했기 때문에 늘어났네 시간이. 또 이제 막혀. 왜 막혀? 아니 이해가 안 돼. 혈압 올라. 그래도 그저께 아 두 선충으로 가야지. 한 선충 하면 그래도 그저께 그 막히는 걸 한번 경험해서 괜찮아.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 핸들 이거 거는 거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딱 매달리게 하기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 안 나와? 있나? 검색해봐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핸들 딱 걸어가지고 나무늘보기가 발톱이 길잖아.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핸들 손거리. 핸들 손거리. 자동차 핸들 손거리. 자동. 그러면 이제 힘을 빼도 이렇게 걸려있잖아. 이렇게. 핸들 손거리. 이거 없으면 어? 없어? 없으면 아, 그게 아니고 자동 완성이 있었어요. 있어? 없으면 우리 그 2022년 사업 그건데 아이템인데. 핸들 있어요? 핸들 보조라고는 있네요. 이건 뭐지? 이거 말고. 아 그거네. 별로 없네요. 아쉽다. 이거야말로 한 손 아니야? 이거 그냥 대놓고 한 손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죠. 두 개를 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응. 이렇게 하라고 운전을 이렇게? 응. 죽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끊겨요? 안 끊긴데요? 안 끊겨? 응. 왜 안 끊겨? 그러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말수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침착맨이 오늘 중 제일 기분이 좋고 말이 많고 하는 침착맨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대충 타임라인을 좀 배치를 해놨어요. 아, 좀 어떻게? 쉬게 한 10시 11시쯤에 방송 끄고 잠깐 쉬게. 아, 쉬고 막 이렇게? 네. 좋아. 나 지금 뭐 신경 써서 뭐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없이 그냥 쭉 가도 되잖아. 그렇죠? 침투부 틀어놓고 갈까요? 아, 그 계약을 좀 할걸. 응? 네이버 웹툰하고 어? 미리 말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있죠? 네이버 웹툰 애니메이션 틀 수 있게 좀 허락을 받는다면 오른쪽 하단에 틀으면서 갈걸. 밑에다가 시청자분들 보시라고 밑에다가 요만하게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아니 여기 이, 그러니까 팝업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 할 수 있어. 있더라고요. 네. 기능이. 그러니까 그 오른쪽 여기다 영상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 그러면은 여기 핸드폰에 있는 것도 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영상 아무거나 삼국지 5시간짜리 넣어놓은 다음에 틀어놓고 가도. 침착맨에 침착맨이 또 나오면 그렇잖아. 꼴보기 싫다. 아, 꼴보기 싫으라고? 아니 딱 애니메이션 딱 어? 네이버 웹툰 뭐 이런 거 딱 나오면 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이제 또 새로운 사업. 뭔 사업이야 그게? 아니 말고. 그 다음에는 KTX로 갑시다. 다음도 갈 거예요? 다음 있다면. 네. 맞게. 아니면은 올라올 때는 KTX로 오고. KTX로 가고. 제네시스는 뭐 배송되나? 아, 올라올 때? 네. 되지. 대리운전 있지. 그 영상 깜만큼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대리도 힘들 테니까. 그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을 걸? 은근히. 뭐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세요? 그럼 대리는 이제 KTX 타고 내려오. 아, 또 차선 변경해가지고. 이제 또 뚫리네요. 이 정도만 뚫려도 어?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쌍배님 주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네시스? 아, 난 줄 수 있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 야, 부산 가서 뭐 해줄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제네시스만 뜯어가고. 뜯어갔다고 제네시스. 아니 뭐 해줄 거 아니야. 어? 막 엄청나게 환상의 어? 식사. 어? 제일 비싼 게 뭘까요? 그리고 갑자기 계획이 좀 바뀌었대. 아, 그래요? 어. 뭘 해주려고? 관광도 있대. 그래서 아, 뭘까 관광이. 관광. 엄청 기대돼. 잠수함 타고 막. 부산 앞바다 막 구경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런 거 없어요. 심해 공포? 심해를 가본 적이 없어. 공포가 없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 심해를 안 가봐가지고. 어? 터널이다. 끊기겠다. 근데 또 이제 또 급할 텐데 가짜로 하실 것 같은데. 4.2km의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졸리면은 안 끊기네요. 요거는 짧아서 그런데. 30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방 이게 끊기는지 안 끊는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어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잘 나와요? 응. 내가 왜 물어봤지? 여기 나오는데 그죠? 그쵸.
이거를 생각을 못해. 근데 왜 잘 나오는 거야? 저번에 잘 안 되는데. 그러게. 아니면은 그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예상하는 거는 LT도 약간 그 할당이 있지 않을까? 할당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많이 분배를 해야 되니까 많이 끊기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시청자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 서울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와이파이 같이 카페 와이파이 같이. 예. 네. 그거 맞대요? 그런가? 아 그런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약간 조금 딜레이가 있긴 하네요. 딜레이는 있지만 안 끊기잖아. 네, 살짝 한. 아 그런가 봐. 들리면 7 해주세요. 한 4, 5초 정도 있네. 4, 5초면 뭐 씨 땡큐지. 이 정도면 뭐. 다음 팟은 기본이 4, 5초야. 아이패드는 더 딜레이 있대요. 아 아이패드지? 그럼 뭐 없다는 거야 그냥. 그럼 딜레이. 자 그리고 막 카페에 뭐 이거저거 해달라고 올려. 아 제가 좀 그 올라간 거 보고 좀 부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할 만한 거? 네. 있어요? 그 아까 밸런스 게임이랑 뭐. 그 뭐야 이상형 월드컵? 어. 휴게소 거기서 우승한 거 먹으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어, 그러면 태환 씨가 나영석 PD님 롤이네? 어? 치명석이네? 침투부 나영석? 제대로 매기.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겠어? 전 그냥. 야 기대된다. 치명석이 준비한 게임까지 진짜 소풍 가는 기분인데? 자, 또 도착해서는 쌍배님의 또 환상적인 부산 풀코스 S코스 체험까지 있고. 야 오늘 개탔다. 자 한번 보죠 게임 뭘까? 그냥 떠들면서 가죠. 가는 동안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와씨 이렇게 또 부담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 많으면 네? 말을 못한다고. 네? 네. 아 바로 닫아? 진짜로? 리얼로? 아니요. 뭐야 또 흡이라는데? 뭐지? 조금씩 끊긴대요. 가서 상황이 안 좋으면 그때 하죠. 다시 끼죠. 그냥 그러면은 뭐 그냥 무난한 게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어. 그거나 할까요? 뭘까? 어. 두근두근? 어. 채팅 뭐라 올라와요? 응? 기대는데? 채팅 뭐 다 그냥 써진 대로 읽어봐요. 큰 거 온다 두근두근. 아, 어. 야. 저 별로 안 큰 거니 안 클 것 같으니까 아. Big one coming. 근데 이게 제가 검색을 대충 해봤는데 두 종류가 있었어요. 편의점 간식 월드컵이랑 식사 월드컵 이렇게 있었는데 식사가 아마 16강까지밖에 없고 그 간식이 이제 32강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32강짜리는 그게 없어. 자. 우동이 없어. 아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좀 32강짜리를 하다가 뭐 이딴 게 있어 그냥 구색 맞춰서 올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아. 우동으로 교체해버리는 게 어떨까 그냥 하다가. 아 변칙 룰까지. 12강까지 갈 거 있어? 16강 가죠? 네 알겠습니다. 16강 가고 네. 그 재미없으면 네.
채팅창에서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예, 노잼이니까 컷하라고. 노잼이면 컷합니다. 예. 자, 그 침투부 나영석 김태현 씨가 준비한 고속도로 뭐죠? 휴게소 간식 월드컵. 큰 거 온다. 빅원 커밍. 제발. 근데 이게 안 보여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해야겠네. 여기다가 화면에다. 뭐대 뭐 하면 되잖아 그냥. 아 그래. 그냥 그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 16강 첫 번째 뭐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떡볶이 대 핫바래요. 네. 떡볶이 핫바. 떡볶이 대 핫바? 나 핫바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사실 어묵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핫바가 나 어렸을 때부터 싫었어. 그래. 왜 인기가 많은 거지? 근데 저도 사실 핫바를 먹은 전에 손에 꼽을 것 같아. 잘 안 먹게 돼. 직접 사 먹은 건 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그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되게 막 열받는 게 막 박혀 있는데 그게 좀 별로예요. 그 약간 그 빨간 홍고추 같은 거 채 썰어 놓은 거 조금씩 박혀 있잖아. 어 그런 것도 있고 막 뭐 초록색도 있고. 아무튼 별로. 나머진 뭐야 하나가? 떡볶이. 떡볶이 지금은 떡볶이 파 나온대? 그러니까. 간식으로? 근데 떡볶이는 약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음식 월드컵이었으면은. 떡볶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떡볶이는 휴게소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파는 거 같기도 하고 아 팔았던 거 같아 팔긴 해. 네, 그러니까 휴게소 음식이다 하면은 핫바가 오히려 좀 더 가깝지 않나 맛에 아, 비해서. 아 상징성이? 네. 근데 상징성으로 뽑을 거면은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맛으로? 그치 그러면 호두과자지 그냥 계속 구하면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맛으로 고르겠습니다. 저는 떡볶이 한 표. 그러면 네, 떡볶이 올릴게요. 꼭 보여줘야 돼? 저렇게 되네. 아니 그걸 꼭 보여줘야 되냐고. 네. 읽으면 되잖아. 핫도그 대 이제 호두과자예요. 친절하면 좋잖아요. 그치 보여줘. 핫도그 대 이제 호두과자. 핫도그 대 호두과자? 예. 네. 핫도그? 핫도그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호두과자가 더 유명하니까 호두과자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핫도그는 안에 소세지가 있어가지고 네. 배고플 때 먹으면 좋아. 그러니까 호두 그러니까 간식이 출출할 때 밥 대용 아니면은 디저트 느낌 이게 있는데 호두과자는 좀 디저트 느낌이라면 핫도그는 둘 다 돼. 전천후야. 식사 대용도 되고. 어. 그래, 식사 대용. 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 전천후로 좀 할 수 있는 핫도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핫도그는 좀 바리에이션이 많은데. 그치. 요새는 또 막 발전을 하는데 호두과자가 발전한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호두과자는 아 발전을 하긴 해요. 안에 소가 바뀌고 그 쌀 반죽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발전했대요. 어, 사실 이거는 저도 아까 그 뭐야 핫바처럼 호두과자 먹는 것도 손에 꼽아요. 잘 안 먹어요. 뭔 소리야? 아니 제가 어? 제가 안 돼. 이제 앞으로 갈 때 여기 도착하면 드세요. 라면 먹지 말고 그거 먹어. 그러면 그거 먹자. 어떤 거? 호두과자. 호두과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 다 올릴 거니까. 아니 그 일단 보고. 네. 호두과자지 아닌가? 호두과자를 안 먹는다고? 면 먹지. 다른 분들 어때요? 먹어? 다른 분들은 자기도 안 먹는데? 아니 저거 이상한 사람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아니 좀 과장하지 조금 과장 보태잖아요. 네. 호두
초과자 먹으려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는 거야. 더 궁극적으로 여행을 왜 가냐? 호두과자 먹으려고 하는, 맛있게 먹으려고. 호두과자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호두과자. 왜냐면 호두과자에 있는 팥은 달라. 그 앙금은 더 맛있어. 그러면 다시 그 월드컵으로 돌아가면 이제 핫도그 대 호두과자. 근데 핫도그지. 그냥 아, 그래요? 배고플 때는 네. 배고플 때는 핫도그만 한 게 없어. 핫도그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닭강정 대 라면이에요. 아 이거 어렵다. 닭강정 라면은 좀 어렵다. 둘 다 강하죠. 둘 다 약간 스테디셀러. 근데 편의성이 닭강정이 좀 좋죠. 그쵸? 라면은 중간에 뭐 갈 수가 없잖아. 심지어 닭강정은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라면은 이제 차 안에서 못 먹죠. 그치. 먹고 출발을 해야죠. 그치. 근데 그만큼 라면이 또 맛있어. 그래서 또 새벽에 봐봐요. 새벽에 죽여서 들려서 막 출발해. 그때 이제 그 죽음의 지장산 성도 갈 때 이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어? 바람막이에 어? 무장한 다음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출발하기 때문에 먹거든요. 그때 꼭 라면을 먹어. 라면 우동. 에?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국물의 어떤 그 어? 따뜻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닭강정은 그런 건 없지. 그러면은 라면 대 우동으로 따지면은 어떤 거 더? 아 굳이 두 개 미리 좀 본다면? 네. 라면 파냐 우동 파냐? 휴게소에서. 무슨 파 이거 있죠? 네. 금지.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식덕 같은. 얘 왜 이쪽에 왜 끼지? 끼겠다는 건가? 럭작. 왜 이렇게 바짝 붙을까? 저 아저씨 흥미롭나? 그 무슨 파는 그 본관 얘기할 때 말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체어를 뭘 할까? 아무튼 라면 좋아해, 파 뭐 좋아해 이렇게 해야지. 너 뭐 태왕군은 혹시 일본 퇴장하시면 안 돼요. 아 왜? 싫잖아.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막 태왕군은 혹시 라면파? 뭐 이러면 꼴보기 싫잖아. 네? 저는 별로 괜찮아요? 태왕군은 라면파 이래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 네 그게 치트장 뭐래? 치트장 뭐래? 충보단 낫대요. 아 충보단아. 근데 상관이 없는 게 그게 죽을 치는 아니잖아요. 아 파가? 아니 태양꾼은 뭐 아, 태양꾼은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굳이 한심한 거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한심한 거지. 뭐가 한심해? 내가? 아니면 태양꾼이? 넘어가죠 그냥. 그래서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닭강정 대 이제 라면.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좀 효율성으로 봤잖아요. 왜냐면 닭강정을 이제 차에서 먹을 수 있다 했으니까 맛으로 보면 맛으로. 맛 절대치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 이게 또 그때 또 다른데 날씨가 추우면은 라면이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굳이 골라야 되면 그냥 닭강정이지. 여기는 다 대부분이 라면이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복해서 그래요. 매일 라면을 먹으면 물립니다. 표 갈고리 개 찍히죠. 나 안 보는데도 보여 채팅창이. 네. 갈고리 개 찍힐 걸 지금. 네. 그리고
그 중에 물음표 사이사이에 과격한 반응 있죠. 예. 개소리 막 이런 거 있을 거야 아마. 예. 참나. 그렇게 센 소리는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고르자면 닭강정? 아니 라면. 라면? 지금은 라면 먹고 싶어. 그럼 라면을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씨. 다음은 이제 타코야끼 대 통감자. 어우 호민이 형이네. 둘 다? 호민 11호네. 호민호. 얌얌님이라는 얘기도 물론. 아, 아. 호민 대 얌얌. 좀 더 미안한 쪽으로 가시나요? 호민과 성태. 근데 둘 다 미안할 것 같은데. 둘 다 미안해. 안 고르게? 아니 둘 다 평상시 행적? 예. 네. 둘 중에 누구한테 더 미안한지. 아, 누구한테 더 미안할까? 예. 네. 성태군. 성태군. 성태군과 호민군. 내가 이제 성태파냐 호민파냐. 네. 경건쿤 결정해. 다만은 두지만 내색은 잘 안하는 호민쿤? 이냐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얌얌님도 내색은 안하지 않았어요? 내색은 안해. 그러니까 근데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옆에서 꾸준히 네. 이 카르마를 견뎌내야 되는 네. 주호민 호민쿤에게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미안함 점수. 그러면 타코야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민쿤이 타코야키예요? 왜 마음대로 둘 중에 뭔 줄 알고 왜 타코야키를 올려? 호민쿤이랬는데. 그럼 어떤 거 올릴까요? 호민쿤이 감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바로 타코야키래. 어떤 게? 예? 어떤 게 이제 어떤 게 올라가냐고? 아니 어떤 게 그럼 주호민 작가님일지를 결정하죠. 타코야키지. 타코야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러스 대 소떡소떡. 소떡소떡은 내가 지금 외롭다는 얘기지만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한간에는 조떡조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별로라고. 그냥 명성에 비해서 별로라고. 그리고 아직 근본이 없죠. 아 역사가? 네. 근데 내가 이제 소떡소떡을 몇 번 먹어봤거든요? 두세 번? 네. 나도 많이 먹어본 건 아닌데 소떡소떡은 그걸로 먹어야 돼요. 양쪽에 떡하고 소세지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같이 느껴야 돼. 떡 따로 소세지 따로 하면 그럼 조떡조떡 돼. 아니? 그래서 조떡조떡이야. 근데 추러스는 좋아하세요? 추러스도 좋아하죠. 추러스는 근데 좀 그 디저트류라. 추러스가 또 이렇게 데펴서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또 여기서 제가 추러스도 먹은 게 손에 꼽아요. 왜? 계피가 싫어서? 계피향? 시나몬 향이 싫어서? 아니 시나몬 향은 괜찮은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추러스가 그렇게 많이 팔진 않잖아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추러스 먹을만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맛있는데? 차라리 막 핫도그나 뭐 닭꼬치 이런 거는 많이 먹었는데 아니면은 버터구이 오징어 이런 걸 먹지. 사실 보통 휴게소에는 하나에서 두 개만 고르잖아요. 추러스는 거기에 못 낀다. 그 제가 그 집중을 못하면은 네. 그 알아서 골라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운전이 아 갑자기 뭐가 누가 확 껴가지고 네. 과격 운전 그 럭작 싸우신 분이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여기로 가는 거 맞아? 난 내비를 못 믿겠어 지금. 맞아? 일단은 맞다고 하는데 왜 강릉 쪽으로 가는 게 맞나? 맞겠지? 맞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다시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일단 차가 막히네요. 아니 생각보다는 안 막히고 있어. 더 막힐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가면은 쾌적하지 뭐. 응? 가는 길에 응? 한 시간 반마다 좀 쉬어주고 천천히 가고 하면은 뭐. 씨. 다음에도 한 번 더. 미국인들은 응? 저기 그 어?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3시간 5시간을 그냥 내리 직선도로만 달리는 거야. 어? 미국인들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때. 다음에도 한 번 더.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 어차피 올라갈 때 또 하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인들을 항상 생각하고. 시베리아 그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 철도. 그 중국의 그 명절 귀성길. 휴가 춘절. 뭐 휴가 막 일주일씩 준다며 왔다 갔다. 춘절 맞나? 6일 쓰고. 어딘지 몰라. 그러면은 플러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밥 대 우동이에요. 국밥 대 우동? 네. 국밥은 평상시에 괜찮은데 휴게소에서 먹기? 아니 나쁘지 않죠. 막 국밥이야말로 근본이지. 우동이 더 근본은 아닐까요? 휴게소. 아니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주막. 그쵸? 어? 여행길에. 예. 주막에 들려서 국밥 먹고 가잖아. 그쵸. 근본이야 국밥이. 그 뭐라 그러더라? 역참이었나? 역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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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참은 그거 아니야? 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이제 그게 약간 조선시대 휴게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튼 중간중간에 주막 들려가지고 이제 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지금 우리가 먹는 국밥 생각하면 안 돼. 그때 국밥은 고기가 없죠? 고기 씻은 물일 거야 아마. 아니 목욕한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본론을 따지면은 국밥이 우세하다. 국밥이 우세한데 나는 라면이 땡기네. 그러면은 라면을 올리죠. 객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그 근본과 네. 역사랑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국밥인데 맛. 지금 내가 땡기는 거는 라면. 그렇기 때문에 고르는 건 라면. 네, 가까운 우동? 아, 우동이었어? 네. 아, 우동 대 국밥이었어요? 네. 그럼 우동. 우동? 우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스튜디오 방송하고 똑같네?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마 안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냥 김창면에 올리지 않을까. 다음은 이제 짜장면 대 돈까스예요. 돈까스가 은근히 맛있습니다. 네. 저는 스윙스. 스윙스. 근데 짜장면은 사실 맛있긴 한데. 휴게소에서 먹었던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휴게소는 또 특히 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요즘은 그냥 똑같아요. 일반. 근데 옛날에는 그 짜장면이 그 무슨 그냥 요리사가 만든 짜장의 느낌이 아니고 그 무슨 급식. 거기에 나오는 그 좀 유사 짜장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때문에. 그러면 일단 맛으로도 더 맛있는 그냥 돈까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으로도 더 맛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16강 마지막인데 이제 김밥 대 맥반석 오징어. 이거는 답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최근 한 행동 중에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오징어 먹었어요? 김밥? 쭈란을 그때 두 개만 가져간 거. 아,
그때 왜 두 개만 가져갔을까? 왜 센 척하고 두 개만 가져갔어? 줄 한 많이 가져갈 걸. 저도 한 개 한 개 가져왔는데. 센 척해서? 아니요. 별 생각 없어서. 맛있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계란이네. 계란이죠. 그럼 계란이랑 제일 비슷한 계란이 들어간 김밥으로 갈게요. 왜 계란 김밥대 뭔데? 김밥대 맥반석 오징어. 아 맥반석 오징어야? 나 맥반석 계란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징어라고 물어본 거였어? 네. 씨. 골랐어 이미? 네. 씨.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떡볶이 대 우동. 아 나 갑자기 나 커피 마시고 떡볶이 땡기는데? 떡볶이. 네, 떡볶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러스 대 주호민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 뭐 어때요? 닭고기. 닭기? 네. 바꿔야 돼? 제목 바꿉시다 그거. 뭘로 바꿔요? 쭈키 마우스 말고 야키 마우스. 야키 마우스? 이따 가서 유튜브 채널에서 바꿔. 수정하죠. 어, 야키 마우스로 바꿔. 네. 주호민 작가님 올릴까요? 아니야? 추러스? 아씨. 아 근데 타코야끼가 또 맛있거든? 네. 근데 그게 또 은근히 물린다? 그 마요네즈 그 검은색 그 소스가 은근히 물려. 그렇긴 한데 그 뭐라 그러지? 타코야끼가 전문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데 가면은 그냥 공갈빵이에요. 안에가 좀 아 문어가 없어. 네. 새우깡 같은 거 녹여서 넣어놓고. 아 문어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옛날에 좀 그런 거 있었죠. 막 가문어 쓴다. 네. 오징어다 뭐. 근데 난 모르겠던데 오징어 써도. 근데 사실 그 또... 구별할 그 사람 몇 명이나 있나? 그리고 또 사실 그 타코야끼는 내용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빵. 겉에 소스랑 빵이랑 바다랭이. 네, 그거만 먹으면 돼요 사실. 그거 두 개만 있으면도 되고. 그리고 옛날에 네. 중앙동에 안산에 네. 엄청 큰 문어다리 팔았는데 그 오징어 먹겠다. 문어다리를 그렇게 큰 거를 팔면 남을 수가 없지. 그러면은 추러스 타코야끼. 아니 타코야끼. 타코야끼. 빠르게 정하고. 휴게소가 얼마나? 아까 지나갔습니다. 여주 휴게소가 3km 남았거든요. 스피드를 즐기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갔어. 3km 남은데 후다닥 해버리고 여주 휴게소로 들어가 버릴까? No. No. 나 이 감각 유지하고 싶어. 이 감각. 아, 이 스피드를 즐기는 지금 기분을. 이 딱 그 어. 맞춰졌어. 내 몸 세팅이 됐는데 이걸 흐트러뜨리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쭉 더 가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부산까지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어? 휴게소 올릴 거? 하긴 해야지. 그럼 어차피 안 올릴 것 같긴 한데. 다음은 이제 김밥 대 핫도그. 김밥 대 핫도그? 응. 김밥 대 핫도그? 일단 채팅창 한번 해주세요. 채팅창 읽어줘요. 제가 너무 목표지향적이래요. 응? 목표지향적이래요 제가. 목표충이야 보니까. 목표충이야.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거 좋아하죠. 즐겨 이 순간을 즐기란 말이야. 어? 이 아니, 목표충아. 저는 그 목표를 즐기는 거예요. 아 맞네. 그거를 달성이 되는 거를 이제 맞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오면은 거기를 즐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목표에 도달을 못했어. 네. 이제 목표충이니까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어? 저는 그거를 실패하는 그림도 좋다고 봐요. 아, 그 실패하는 목표가 실패하는 것도 좋다. 네. 그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최단거리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재밌다. 딱히 휴게소 월드컵이 성공적이지 않아도 제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돌 끝이야. 어, 그래? 흉은 나쁘니까 목표 8호 하죠. 목표. 아, 태왕쿠는 혹시 목표 파? 네.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혹시 호밍쿠는, 아, 호밍쿠이래. 어, 태왕쿠는. 두 손. 어, 아, 두 손. 목표 파? 어디 조직 같네요, 옛날. 알았어. 그러면, 뭐죠? 뭐? 아, 다시 원래급으로 돌아가면 이제 핫도그 대 김밥이요. 핫도그 대 김밥? 네. 채팅창 의견. 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김밥, 핫도그가 좀 더 많네요. 나 잘못 갔어. 왜요? 여기 가야 되는데. 어? 나 강원도 가고 있어. 어? 아, 못 타가지고 지금 원주로 가고 있어요. 어? 예상 시간이 30분 늘었어요. 늘었어? 네.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예. 네. 뭐 이것도 제가 말한 아까 그 목표는 부산행이지만 이렇게 실패한 것도 즐기셔야죠. 목표파가 아니면. 나 목표파였어. 아, 그래요? 나 이제 알았어. 내 정체성 깨달았어. 나 목표파였어.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그 실패도 즐기는 목표파로 좀 전향을 하시는 게. 아, 게열받아 진짜. 아니 막 나 지금 막 장호원 가고 있어. 말이 돼? 어? 이것 또한 운명이죠. 여행의 묘미야? 예. 네.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아니 못 쉬잖아 제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줄어서 휴게소에서 많이 못 쉬죠. 그것? 왜냐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맞네요. 나 안 기다려. 안 오길 바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쯤이냐면 영동고속도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니까 확실히 집중을 해야겠다, 그죠? 아 지금 여기 여주 아울렛이야. 네. 어 흡이래요. 나 여기 옛날에 와봤어. 흡? 나머지는 태환 씨가 다 정해요. 아. 말하면서 정해요 이유랑. 자동. 네. 김밥 대 핫도그인데. 김밥이죠. 이유는 없어요. 아 해야 돼. 아 이유? 네, 김밥이 더 좋아요. 왜냐? 어떤 부분이 좋은지 설명해. 핫도그는 재료를 두 개만 쓰지만 김밥은 많이 써요. 끝? 네. 제가 그렇게까지. 사실 짧은 층인 것 같은데. 아니요.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두 싸움이라 그냥 빨리 넘긴 거예요. 짧은 층. 그리고 다음은 이제 라면 대 돈까스인데 집중. 다 자동. 결승까지 자동. 어? 이제 잠시만요. 꺾어서 나가네요 이제. 나가야 돼서. 네. 자동으로 골라다. 그럼 채팅 보고 스톱으로 할게요. 아이고 씨, 돈까스. 아니 본인이 고르라고. 예? 네? 본인이 고르라고. 대충 해도 돼요. 안돼. 목표. 아 나 목표충. 나 목표충이야. 목표충. 목표충. 예. 네. 돈까스 대 김밥. 저는. 사실 김밥보다는 돈가스가 더 좋아요. 근데 제가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게 그 돈가스를 매번 먹을 때마다 입천장이 다 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까지면은 막 덜렁덜렁거려가지고 입천장에
그걸 뜯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열 저항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돈가스도 이제 뜨거우면은 잘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김밥은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돈가스 올릴게요. 시내로 나갔기 때문에 여주 다시 돌아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5km, 6km를 더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거기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갈렸던 길. 제가 면허는 없지만 유로트럭을 가끔 했었거든요. 한번 놓치면 막 20km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유로트럭 보면. 그러니까 이거 방금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게임이니까 그냥 고속도로인데 그냥 뒤로 가요. 아,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거기. 벌금 좀 내고.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5km, 6km 좀 왕복 돌아가는 정도로 이제 끝나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면 이제 위험했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면 위험했기 때문에. 지금 살짝 피곤해지셨죠? 네. 그러면은 잠시. 나 오늘 에너지 다 썼어 지금. 이쯤에서. 아, 준비한 거 있어? 아니요. 이거 아욱 해장국이라고 있는데? 저거나 먹을까? 지나가던가? 여기 유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나봐. 오늘 좀 많이 지나가네요. 자꾸 지나가. 밥을 먹고 가는 게 뭐 막 떨어지네. 저기? 맛있을까 저기? 여주 아욱국? 지나갔기 때문에 그 어차피 그리고 휴게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나 포션 까드릴게요. 뭔데? 그냥 드시면 돼요. 비타민 같은 거 보니까 뭐 그거 같은 거 같은데? 홍삼 중이에요? 아니요,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 같은 거기 때문에 아르기닌이지. 아, 나 이게 맛이 싫어.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저는 그냥 비타민 갖고 괜찮던데 그래도. 괜찮다고?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저 PT 받을 때 거기서 이제 운동하기 직전에 먹으라고 막 권유하더라고. 아르기닌? 예. 먹고 운동하면 좋대요. 미친 거 아니야? 자,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저 뒤에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쓰레기통? 한 봉투요? 원래 옆에 있던 건데 안 닿으면은 봐요? 그게 쓰레기통입니다. 제가 주문한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차량용 쓰레기통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주문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쉽네요. 네, 그거에 꼭 맞는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샀기 때문에. 월드컵은 귀찮은데 쳐낼까요?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재밌게 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 결말을 보여드려야 돼. 목표. 오늘 목표 정확히 중. 그거네요. 목표층이시네. 나 목표층이야. 그러면 이제. 창문 소리가 나.
다음은 이제 타코야끼 대 떡볶이에요. 이것도 제가 고를까요? 아니면은 일단 고르세요. 네. 나 왜냐면 나 지금 빠져나가야 돼. 네. 지금 또 이제 집중해야 될 코스가 왔어요. 왜냐면은 집중해야 되는 목표가 생겼어. 네. 타코야끼. 재밌는 의견들을 읽어가면서 해주세요. 그냥 뭐 타코야끼라고 하는데. 어? 다 그냥? 응. 뭐 이유가 없어? 응. 그리고 저도 둘째 고르면 둘 다 잘 안 먹어요. 아니, 세팅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주어민 작가랍니다. 주에 대한 예의가 없네. 소통 좀 해주세요. 떡볶이를 누가 휴게소에서 사 먹음? 뭐? 떡볶이를 누가 휴게소에서 사 먹냐? 조스 떡볶이 이런 거 진출했을 텐데. 아 그래요? 응.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는 아 많지 요즘. 카페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진출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 주호민 작가님 안 고르면 소인배 살아서 삐진대요. 근데 이제. 지금 타코야끼 타코야끼를 고르는 거지 주민 작가님 고르는 게 아닌데. 타코야끼를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래. 왜? 죽여버리고 싶나 봐요. 아 왜 본인 생각을 왜 채팅창을 빌어서 해? 아니 약간 그 글에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열이 받쳐 있었어요. 저는 늘 말했듯이 데미지가 없어요 이런 거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셔도 돼요. 계속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 저는 뭐 죽여버린대.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잠시 꺼두고 이 영상. 예. 로니 앤 스티브 검색해서 한번 다시 보세요. 그거를 틀 수가 있었으면 계약을 해서 여기서 방송으로 좋았지. 최고였는데. 좋았죠. 이제 또 럭작을 썼던.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아, 나 미친. 내가 왜 오른쪽으로 간 줄 알아? 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래. 네. 150m 뒤에. 네. 자세히 보니까 150kg야.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이쪽으로 가지라고 그러지? 계속 이랬잖아 아까. 네. 갈 길이 없는데. 어. 150m가 아니고 150km 뒤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래. 한참 나오네요. 150km면. 미친 거 아니야? 150km면은 어디 대구 대전?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방송 때문에 약간 집중이 안 되냐면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중간에 저희가 그냥 계획했던 건 한 9시에서 10시? 10시쯤에? 한번 그냥 끊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피로도 있고 방송 계속 키고 가면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좀 쉬면서 정비도 하고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여기 이거 열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튼? 앞에 야 러블리즈 비찬양 하나. 아, 입에 넣어드릴게요.
그때부터 또 안 막히. 지나가려면 지나가고 안 가려면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미 지나가니까 좀 애매해졌다. 그러니까 껴들기가 애매해. 괜찮은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월드컵 흐름이 끊겨가지고 먹어 뭐. 잠시만. 타코야끼 대 떡볶이. 떡볶이지. 이유는? 떡볶이가 더 맛있어. 그리고 타코야끼는 물려. 떡볶이는 안 물려. 타코야끼는 그리고 진짜 근본 없어. 그러니까 휴게소 음식으로 봤을 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떡볶이도 휴게소 음식이라는 이미지는 안 세지 않아요? 그래도 떡볶이는 맛있기 때문에 떡볶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휴게소 음식 마지막 결승전이에요. 월드컵을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긴 거를 먹는 거예요. 돈가스 대 떡볶이요. 아 먹어야 돼? 그런 거? 그거 아니었어요? 네, 라면은 떨어졌어요. 라면 왜 떨어졌어? 잘못 눌러서. 그 아까, 미친 거 아니야? 아까 집중하실 때 돈가스가 대신 올라갔어요. 잘못 눌러서. 그럼 떡볶이. 떡볶이. 네,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이제 가서 먹을 게 떡볶이요. 떡볶이. 오늘 떡볶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은 이제 가볼까요? 어씨. 1등이 그거예요. 소떡소떡. 소떡소떡이기 때문에. 그리고 2위가 돈가스, 3위 라면. 소떡소떡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냥 갑자기 뜬 것 같아요. 요새도 아니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거. 1, 2년 된 것 같긴 한데. 우동은 5위예요. 어? 우동은 5위, 떡볶이는 8위. 중간이네. 중간. 중위권. 알감자는 4위. 이렇게 해서 그냥 알성태. 연락 카라짐 성태 됐죠? 연락. 연락? 응. 안 해봤어. 오늘 저녁에 열흘 전쯤에 내려간다고는 말함. 카라짐 시절 얌얌. 그게 그거였죠? 해돋이 보는 거였나? 그렇죠. 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이제 빡빡 삭발이었거든요. 빡빡 삭발을 이제 몰랐었을 거야 아마. 그 빡빡 삭발이 갑자기 결정된 건가? 그랬는데 아 군소리 없이 그냥 한 게 대단하다. 그게 딸미님이랑 뭔가 엮여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모르겠다. 몰라. 아무튼 있었어. 아 딸미님이 해야 됐던 거 아니냐고. 아 맞아 맞아. 근데 딸미님이 뭐 못한다고 그랬어 그때. 자기 뭐 이거 삭발 뭐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얌얌했어. 그 가재짠 같은 팀이라서 가재짠은 아니었죠. 험악한 거리에 가재짠 맞을 거. 험악한 거리에 가재짠. 가재짠. 내가 룩순신하고 네. 팀이어가지고 네. 룩순신이 알아서 다 패줘가지고 나는 못했는데 벌칙 안 받았어.
아, 무패 삭발이래요. 어, 얌, 미, 어, 얌얌은 미, 그 무패 삭발이고 나는 무승 안 삭발. 팀을 잘 만났기 때문에 룩순신을 만났기 때문에 운이 좋은 운이 성태구는 운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예능이 뭐 가는 김에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 황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공방 그게 스트리머로서의 몸값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아 그쵸 아, 그리고 뭔가 방송도 계획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야인이었던 사람들을 모으기가 쉬웠어. PD님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오히려 모이는 게 더 이득이니까 아 이득 그런 거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니까 아.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자기가 하는 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었어. 그냥 재밌어서 하는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전업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겠지만 막 그게 확고하게 막 있지도 않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 모으기도 좀 수월했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목표파가 아니고 이제 다른 즐기는 그런 단계였는데 일단 재밌어서 시작해서 이거 낭만의 시대 이거 계속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품고 있을 때 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사람 모으기가 좀 힘들죠. 한 자리로 모으기가 한 자리로 그러니까 그때 온라인 상으로는 얼추 할 수는 있는데 그 네 명이랑 아마 철면수님이랑 공혁준님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 그리고 그때 화해 안 했던 시절 아니에요? 화해 안 했던 시절이 정확하게 말하면 화해 안 했던 시절이 아니고 네. 사건 터지고 바로예요. 화해도 아니야. 그러니까 섭외가 들어갔을 땐 일이 안 터졌어. 프로그램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터졌어. 그리고 1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청자들 사이에서 말이 좀 나왔던 그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누가 그리고 아마 그때 그 6명 메인 6명 말고도 이제 막 스시오님이나 여러 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네. 회마다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뭐였지? 그 카드 평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세 명이 모이는 그 뭐지? 그거를 이제 룩공야비 모이는 그거로 좀 비유를 했던 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몰라 나 못 들었어. 근데 흡이래요. 아 그거 김청민님이 하셨대요. 뭐를? 단손미였나 아마 서유기인가 그걸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 응. 마이커님이 한 건데? 그거 붙인 거 마이커님이 한 걸 거야. 타연님 뭐 해가지고. 그래요. 나 안 붙였어. 넘어가죠. 그 뭐야 휴게소가 아니 네. 그 맨 처음에 뭐였더라 그거 인벤 그 예능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이스 게임 TV에 좀 밀렸어. 그 인지도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호응이나 반응들이 나이스 게임 TV에 좀 밀렸었는데 인벤이 그런 어떤 공방 몇 개를 좀 히트를 좀 하면서 평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이스 게임 TV는 잘 안 보고 인벤을 덜 봤어요. 왜냐면 그때 그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네클린님, 뭐 니드님, 뭐 라오칭님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롤 무슨 뭐 대회 나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 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재밌게 봤어가지고. 아 놀자님 뭐 이렇게 있었죠. 레디더님. 샤코 하면 놀자님이에요. 알아요? 샤코 하면 놀자님이야. 놀자 하면 샤코고. 그때가 재밌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샤코 하면 놀자인데. 샤코 다음 놀자가 떠올라야 돼요. 에? 팀 OP. 알아요? 팀 OP? 그러면 이제 오버파워드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뭘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딱 하나만
놀자님 샤코 대 쌍배님 샤코. 이걸 왜 고민하고 있는 거야? 놀자님 샤코가 더 잘하기 때문에 샤코하면 놀자님이지. 그렇다. 쌍배님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쌍코? 네. 쌍코 안 되지. 놀자님한테 안 되지. 지금 내려가는 그 등급 떨어져? 나? 아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등급 떨어져도 샤코는 놀자님. 소신껏. 이건 어쩔 수. 미안해요. 쌍배님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네. 영원히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샤코라는 그 놀자님이라. 놀자님이 이룩한 그 샤코의 이미지는 쌍배님이 아무래도 넘을 수 없어. 켄지 소토게. 이제? 응. 그냥 강원도로 갈 걸 그랬나. 부산. 아까 넘어간 거. 아 거기 간 김에? 응. 강원도 가면 누구 있지? 강원도 글쎄요. 강원도에 나 아는 철원이 강원도인가? 아. 터널이라서 이제 흡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패드라 그런지 이제 약간 느리네 이게 딜레이가. 그러니까 제가 모니터링 하는 거 때문에 지금 자전거 세대 승용차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런 거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 저렇게 하라고 있는 거야 장비. 세워놔줘서 이렇게 딱딱딱. 안 그러면 수용차는 이게 안 돼. 실을 수가 없어. 실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좁히고 텐트 싶대. 같은 거를 좁히고 싶다고? 네. 저거 합법이야. 아니 아니 채팅창에 좁히고 싶대요.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아니 저 자전거 말고 때문에 좁히고 싶대요. 왜? 왜 좁히고 싶어? 자, 왜? 아, 지금 위치는 충주입니다. 네, 오. 어느새 충주까지 왔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맞췄어? 응. 아니, 이것만 보고 알아? 초목만 봐도?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눈썰미가 좋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고 있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충주하면 이제 또. 건대. 충주하면 유명한 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충주. 사과. 사과. 건대. 건대. 단국대도 충주 캠퍼스가 있죠? 아니요 천안이에요. 아 천안. 뭐였지 그럼? 지금 천안하고 충주랑 헷갈린 거임? 네. 지금 좀 잠을 덜 자서. 천안은. 대학교가 초등학교 같이 분포돼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아. 웬만한 그 학교 다 있어. 거의 대학교 박물관이야 거기.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종류. 천안대. 천안대. 단국대. 네. 호서대도 아마 천안에 있을 거야. 호서대. 호서대. 아무튼 많음. 일단 세 개만 해도 많네요. 충주는 충주대랑 건국대, 순천향대, 극동대, 뭘 이런 식으로 있었어. 순천향대? 순천향대도 천안에 있어?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많아. 백석대. 천안이 그 지하철이 연결됐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대학교에 추가적으로 대학교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유튜브를 못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망치로 패래요.
괜찮아요. 뭐 이것 또한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휴게소가 없긴 하네요. 졸음쉼터는 있기 때문에 휴게소가 서로 착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나 지금 짜증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6km 남았네요 휴게소. 근데 나 때문에 로니 앤 스티브를 알게 되고 그걸 이제 쭉 한번 정주행하게 되면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고맙다 침착맨아. 저번에 제가 그냥 그런 게 있었어. 그런 채팅이 올라왔었어요. 예전에 그 한참 그 수빙수님 따라할 때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악플 남긴다고. 아 협박? 응. 이 씨발 거기 가서 그냥 악플 달아버린다 막 이러고. 무풀 보단다. 그리고 그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식대학 일화. 샌박 소속이잖아요 피식대학이. 저 이제 그 샌박 스튜디오가 이제 거기 있었거든요. 그 강남에 거기서 뭐 촬영하다가 뭐 촬영했었는데 그때 호미니아 탐험대 할 때쯤이었을 거야. 거기서 촬영하고 있는데 그 끝에서 막 시끄러워 다른 스튜디오가. 거기가 그때 피식대학 촬영한 곳이었대. 그때도 유명했어요? 저는 근데 잘 역사를 몰라서 그때도 유명했는데 지금만큼 완전 대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몰랐지 나는. 저도 안 심창민이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유튜브 나는 누구 때문에 안 알아? 네. 지금도 대세는 아니라는데 통천이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약간 대세가 아니면 누가 대세일까요? 대세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군. 지금 네 정확하게 찝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대세 5만 곳에 나오는 어? 네 2020년 21년 하반기. 아 하반기 어? 네 20년 하반기 수모 아빠님의 해야. 아 그 구간이야. 명실상부. 네. 그러면서 이제 2021년 상반기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지.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걸 유지하려고 또 승호 아버님이 또 야심차게 또 어? 식당 인턴 그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팅창 아마 인정 올라올 거야. 어? 쇼미더오븐 올라왔는데. 에? 쇼미더오븐. 쇼미더오븐? 네. 쇼미더오븐은 2021년 작품이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는데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단발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물음표 박는 것처럼. 아, 2020은 가짜 사나이 해가 아니냐고. 아 맞네. 근데 꼭 굳이 뭐 하나로 찍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세가 온리원은 아니니까. 그래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실. 고띠 같은 거야 고띠. 그러면 일단 가짜 사나이 승우 아빠님 그 정도 보통 그림 이쁘게 하려면은 세 개까지 가는데 그림 이쁘게 하려면 이제 또 그러니까 가짜 사나이는 네. 에피소드가 많지는 않잖아요. 승우 아버님은 슈카월드, 많았잖아. 슈카월드. 아 맞아. 근데 슈카월드는 슈카 성님은 진짜 하반기에 2021년이 더 네. 그러니까 완전 하반기랑 그 과도기에서 엄청 성장하셨어. 아 뭐 아무튼 그 지금 계속 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고 복면가왕도 나오시고. 어 복면가왕도 나오고 내가 그때 했을 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복면가왕 나올 때? 잘 봤다고. 그리고 근데 왜 보낸지 몰라. 그리고 잘 봤다는 거를 모르시고. 네.
오리둥 줄 아셨어. 그랬더니 나중에 아시고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아 싫으면서. 저 이제 휴게소를 왔는데 이걸 찍을 수는 없겠죠? 휴게소에서 구석탱이에서 좀 찍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촬영 협조를 받아야 되나? 촬영 협조를 아무래도 받을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구석 같은 데서 막 아니면은 아 생각보다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앞에 짧은 거. 아이고 있네. 어 이거 제가 드린 거 같은데? 그거? 태환 씨가 줬기 때문에 잘 쓰고 계신가 보네.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찍으면서 가다가 뭐 구석이 있으면은 구석에서 찍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없어. 뭐 저기 있나? 저 승용차. 아 없어. 승용차 뭐? 아 저 지금 쏙 내려. 어우 뉴욕 같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은근 차가 많네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즉시 오중 콘서트. 화장실을 이제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밥을 먹게 되면 저희가 키는 거로 갈까요? 그냥 일단 가지고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구석으로 갈 겁니다. 일단. 네, 그러면 일단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할 게 있어요. 어. 아이고. 보기 좋네요. 자 지금부터는 휴게소기 때문에 바닥으로 찍고 갈게요. 조심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네. 어 잠시만요. 저 이거 잠깐 차 좀 들렸다 올 수 있을까요? 응. 보조 배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네, 20% 남았어요. 20% 남았기 때문에 어우씨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네. 왜 안 열려? 씨. 짜증나. 짜증나게. 됐다. 이거 왜 그걸 냈어요? 어떤 거요? 아 반전. 반전? 땅 찍으려고. 아니 좌우 반전. 아 좌우 반전? 글씨 나오게 하려고? 네. 제네시스 좀 보여줘. 세차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차 안 한 제네시스.
세차를 안 했기 때문에 개판이다. 채팅도 보는데 차차차.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자. 뛰어요. 저희가 아까 집에서 주차장에서 못 찾았잖아요.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갑시다. 교. 아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기름이 제일 싸더라고요. 써봐. 네트. 써봐. 아. 써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여기가 또 이제 그 무술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런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이 숙이소에 뛰었네. 참 재밌겠습니다. 타봐. 제가 띄워드릴게요. 아, 타봐. 가져와줘.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타고 싶나 보다. 타. 이야, 타렴. 미안하다, 이야. 여기다. 아씨. 시 객석. 아니, 타고 싶어 해서. 여기로 가고 싶은데. 꽝. 폐쇄. 아빠. 여기 막이 있어. 못 지나가. 죄송합니다. 막 있었죠. 어디 나왔어? 제가 창피하네. 여기 찍어야 되나? 아 여기서 이제 끄죠? 네. 뭐 찍고 해야 돼가지고. 이거 안에는 또 보통은 원래는 허락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다시 출발할 때 아니면은 좀 쉬다가 방송 킬까요? 그렇게 하든지 아무튼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 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얼굴이 차팅에 가려지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지금 이제 채팅 내려야 되겠는데? 그 위젯을 붙여야겠는데? 아니면은 여기 가운데다가 조금 이렇게 할까요? 채팅을? 예. 네. 이따가 다시 어차피 그 쌍배님 만나기 전에 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쪽으로 세팅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얼굴이 뭐가 중요한가? 지금 200m, 200km 남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문경 잠깐 들렸다가 기름 넣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냥 쭉 가도 됩니다. 이렇게 쭉 가실게요. 아, 휴게소에서 뭐 먹었죠? 휴게소에서 포도과자 3,000원어치 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점심은 둘 다, 네. 그 뭐야 월드컵이랑 상관없이 우동이랑 잔치국수 먹었어요. 잔치국수 먹기 때문에 좀 배가 부른 상태고, 그것 때문에 쌍배님이 사주는 점심 좀 잘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동안 좀 배 좀 꺼. 2시간 더 가야 돼서 운전은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고 금방 시장해질 것 같습니다. 되게 울렁거리네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고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유리가 흔들리면서 이게 흔들리는 거라 사실. 제네시스는 잘못되지 않았어. 도로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무조건 제네시스는 오라. 제네시스는 올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가실게요. 도로가 좀 아까 그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강한 구조였나? 네. 트러스트 구조였나? 네. 트러스트 구조였기 때문에 아까로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아까로 한번 네 돌려보세요. 다시는 못 맞출 것 같은 각이긴 한데 이런 각도였던 것 같은데 이건 또 올 이것도 울렁거리죠. 그러면 이게 도로 문제네. 도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까 휴게소에서 15분 잤기 때문에 지금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창원이 이제 25km 정도 남았어요. 여기 계속 참으래.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읽어요? 아니 계속 참으라 그러니까 태원씨가 옆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채팅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역으로 해달라고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듣는 거랑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태환 씨는 제 옆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서라운드로 듣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때문에 약간 그냥 쓱 지나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사실. 지옥에는 이런 지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지옥. 아, 네, 진짜 아까 피곤해 하셔가지고. 아까 잠깐 15분 취침했더니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갔을 때 뭐 보고 싶은지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참고해서 쌍비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겐지스 오떡. 겐지스 오떡밖에 없네. 겐지스 오떡은 망치수련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호떡 먹는 것만 찍도록 할게요. 바다 입수해 달래요. 바다 입수는 해병대 출신이 쌍배님이 있기 때문에 쌍배님이 입수하실게요. 귀신은 쌍배님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맨날 이런 거 짜증들 내시면서 한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다들 본인들이 신나서 따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내성 강하면서 왜 나한테만? 간신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내성이 있다. 간신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뭐 할지. 보고 싶은지 채팅을 써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실게요. 머리에 칩 박혔네. 게임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아까 월드컵도 그런데 이렇게 운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환씨도 때문에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하면서 갈게요. 태환씨는 그냥 얘기만 하고 싶기 때문에 노래 틀 순 있는데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틀어도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있잖아요. 방송 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갈 때도 했어요. 이게 뭔가 약간 반응을 언제 반응하나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환 씨가 반응을 해야 끝납니다. 뭐 어떻게 저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만 힘든 거죠. 태원 씨가 반응 없고 상관없기 때문에 한 세트 더 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에 열받으면 뭐 세상 열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쌍빈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역으로도 전화 걸 수가 있나요? 제네시스 연결돼서? 제네시스 연결해서 전화해서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육미에 이런 것처럼 전화해서 연결해서 블루투스 통해가지고 네. 하실 수 있어요. 오 좋네요. 이 안에 블루투스랑 이게 스피커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흡 나온 거 보니까 그거네. 터널이네. 터널이기 때문에 통신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겨가지고 때문에만 들린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터널에서 더 자주 하도록 해줄게요. 아, 때문에만 모아서 몇 분 나오려나? 한 10분짜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방송만 당할 순 없잖아요. 더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기분 나쁠 순 없잖아. 이분들이 유튜브도 또 한번 보기 때문에 니들도 당해봐.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10시간 반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빈창맨에다 올리고 빈창맨에 올리면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물딱 나올 것 같은데. 옐로우 달러 나오기 때문에 진짜 울렁거리네. 아래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대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간은 뭐가 있으려나? 아까 페트병 먹은 거나 그런 것들 남은 것들 여기다 딱 끼워놓기 좋은 거 고정을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커피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한번 하실게요. 기울긴 하는데 엄청 흔들리는 부분에서 그 구간에서 괜찮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엄청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제네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지문을 협조하지 않으면 찍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찍죠.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개하게 받쳤으면 더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울렁거리는 게 없긴 한 것 같네. 근데 이거 그만두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즐기면 돼요. 그럼 재미없어서 안 해요. 즐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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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한번 사이코 사이코 때문에 뭐야 이게? 근데 아 옆에 이렇게 합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전상빈 전화해. 전상민에게 전화. 아니야. 전상빈. 잘 못 들었어요. 쌍배 전화해.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쌍배 전상빈 전화해. 잘 못 들었어요. 전상빈 쌍배. 음성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 연결이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라이브 다이얼을 통해서 검색 후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 아니면은 역으로 전화를 걸면 되잖아요. 그 쌍배님이 보고 있으면. 쌍배님 안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전상빈 검색해서 하면은 어디가 언제 나게 됐어. 그렇습니다. 아, 예, 시장님. 예, 지금 방송 중인데요. 네. 쌍배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차 아니에요. 네, 네. 그 잠깐 통화 됩니까? 네, 예, 가능합니다. 아, 그 S코스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아, 지금 뭐 다 됐습니다. 아, 주무시고 있던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주무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지금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주무셨구나. 다 어저께 다 준비를 다 마치고 꿀잠 주무셨고. 예, 예. 주무셨구나. 그쵸? 예, 예. 아니 이제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쌍배님 앉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그 좀 예, 예. 늦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휴게소에서 잠이 드는 예. 바람에 네 많이는 안 되고 1시 20 2분까지는 해드릴게요. 아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늦으실 거 알고 저도 조금 더 잤습니다. 아 더 잤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우리 만나서 뭐 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 뭐 일단 부산 이제 부산 처음 오셔서 아, 처음 온 건 아니더라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기 때문에. 예. 여보세요? 예. 그 이제 뭐 부산을 이제 좀 약간 알아가는 예. 그 부산역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는 약간 그런 코스로 짜놨습니다. 아 올라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그 뭐 부산의 어떤 볼거리 같은 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네네네 그 저번에 원래 올리 스튜디오 방송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올리 스튜디오 좋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그래도 오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 그 아니 왜냐면 현지인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원래 그 부산 사는 분은 부산에 대해 잘 몰라. 근데 저번에 방송 말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본인 그 분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가자 이 주의입니다. 아니 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완벽하게 S코스가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편집자분이 한 분 같이 가는데 네네 이분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코스가 무슨 코스 따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먹을 때 같이 껴서 먹는 건지.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껴서 먹긴 먹는데 그 메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옆에 뭐 만약에 뭘 먹어요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데 예. 예, 예, 옆에 예. 뭐 일단 뭐 냉면만 지급한다거나 그런 좀 비인륜적인 행태를 좀 보여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예, 예, 했습니다. 예. 그러진 않죠. 왜냐면 그 침차랑매님의 손님이 또 저희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같은 인분으로 해가지고 같은 메뉴로 예. 그렇게 하실게요. 그래도 뭐 단무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락도 이런 것도. 그 편집자님 단무지라고 합니다. 저요? 너무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 사비로 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미 다 돈을 다 끊어놨어요. 제가 가지고. 주방장 스페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오마카세로 다 끊어놨습니다. 아 그거 쌍마카세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거 스포가 됐기 때문에 예예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 주방에 스페셜로 다 해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제가 이 네. 영상에다가 쌍배님이 준비한 에스코스 잘 담아가지고, 그 예. 뭐 한동숙님이나 서세봄님이나 다른 이제 천하인 분들에게 좀 자료로서 이게 좀 제공되기를 좀 원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도 그럼... 오라고 강추할게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예. 깨셨어요? 아, 예, 저 완전 깼습니다. 아, 제가 그 지금 11시 27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1시 20분까지 가면 됩니까? 예. 아, 그 정도 넉넉히, 아니, 저희가 기다려도 되기 때문에 1시 네. 30분 정도를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따 봬요. 예. 선배님이 끊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이제 야외 활동도 원래 안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부산도 좀 둘러보고, 중간중간에 스팟별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좋은 소식은 이제 돈을 이미 냈다. 돈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사실 단무지도 뭐 단무지만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산 단무지는 어떤 맛일까? 좀 다를 수도 있나? 단무지는 곁들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려고 준비 중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으셨네 시청자분들이. 박지성님이네. 제일 그 재밌었던 포인트는 쌍배님이 말투가 왜 이러냐고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그냥 굉장히 마음에 들어 포기 아니에요? 칠게요. 네. 포기 아니에요 그냥 저보다 약간 윗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조차도 안 하는 쌍배님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면 알아서 귀신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감시하고 있으실게요. 뭐 또 하나 그냥 뭐 웨이브 하나 지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투 왜 이러냐고요? 유튜브에 로니 스티브 검색하셔서 한편 보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봐도 화날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그분들이 안 할 것 같은데. 160km 남았네요. 거의 한 약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근데 이제 한 30분 전에 꺼야죠. 끊는 게 좋기 때문에 2시간만 참으세요. 2시간만. 아니 1시간 반만 참으세요. 부산은 KTX로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태환 씨가 도로 연습 받으실게요. 빡세게 받네요. 태환 씨가 도로 연습 받으시고 자격증 취득한 후에 끌고 올라오실게요. 좋네요. 부산 여행은 앞으로 KTX로 가는 게 좋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실게요. 일주일 후에 올라온대. 아이고. 운전면허증 속성 코스 일주일 코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따면은 면허를 따면은 요런 거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그 취득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호민 작가님이. 주호민 작가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석이 더 어울리세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뒷좌석이 더 어울려요. 잠을 잘 자서. 옆좌석에서 자면 오늘은 저거구만. 운전자가 졸리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자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에 저 보통 뒷좌석에 앉습니다. 걸지 말래요. 이거 음소거 해드릴까요? 음소거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하실게요. 고속도로만 달려서 제네시스 연비가 원래 8km에서 9km가 됐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km 연비 9km가 됐기 때문에 창문 닫혀있는 거 아니야? 위에 열려있기 때문에 위에 열려있지 않나? 닫혀있어요? 어? 닫혀있기 때문에 네, 담벼락 걸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걸었기 때문에 5분은 더 하실게요.
기영 발사님이랑 있는데 한 30분 뒤에 전화 주신다고. 어? 기안 팔사랑 같이 있는데 그거 그 유리조각 교환하다가 아 전화하기 때문에 내 양아들 양아들에게서 오는 전화는 언제나 즐겁기 때문에 받도록 하실게요. 네. 아 유리조각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아 상패 유리조각도 도움 이유이기 때문에 허용하도록 하실게요. 영어 속이래요. 영혼이 바뀌었었네요 그럼. 기분이 바뀌어있었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했는데 저는 부산 내려간다고 해서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기한을 포기하고 쌍배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에스코스 확실히 따내도록 하실게요. 40분 남았기 때문에 방송 한 시간만 하실게요. 여러분 한 10초에 한 번씩 한다고 치고 500번만 들으면 돼요. 써주신 게 좋아요. 꾸준히 여기. 네. 그 때문에 커피를 대용량 샀기 때문에 이게 컵홀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드릴까요? 따지면 더 좋기 때문에 성주시가 있기 때문에 성주, 상주 5초에 한 번이에요? 다르지 않나? 성주랑 상주는 많이 다르죠. 성주, 상주 또 뭐야 그 볼빨간 사춘기가 어디지? 양주인가 영주인가 그랬지? 영주
운전 동안 끝나는 거지 아마 다 시키면 또 해요.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근데 15분 아까 잔 게 효과가 크네. 네, 완전 걸었다 주셨어. 아까 졸음 쉼터가 왜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봤자 재미도 없고 침착맨 스페셜? 침착맨 스페셜 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원하면 그걸로 틀어드릴게요. 싫으시면 최신가요. 침착맨 스페셜 셔플로 트시면은 침착맨 스페셜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운전하는 이지 못하기 때문에 트럭에 싣고 올라가도록 하실게요. 공화권 노노 어게인 1990 중학교 수학여행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제가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좋던데요? 명곡이죠.
5월 중순에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시에 구찌가 있어요. 명품 도시네. 바짝 차리실게요. 3집이 유명하기 때문에 4집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 조독배. 쾌지네. 고속도로 느낌 나네. 졸음이 쌍 올릴 것 같은데. 아, 졸음이 아, 오히려 날아갔기 때문에. 아니 그 약간 타짜 사연 안고 도박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타짜나 그 비열한 도시.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장하기 때문에. 손목 하나 날아가 있고. 날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손목 손목 하나 날아가 있으면은 두손 운전 불가능하죠. 한손 운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환 씨가 운전하실게요. 어.
사람들이 듣고 가실게요. 라이브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 배대시 노래하는 벌칙이었던 것 같은데. 끊기네요. 지방 무시? 아니 도심에서 좀 벗어나니까. 1분간 퇴장할게요. 태환씨 네. 말 실수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퇴장하실게요. 문 열고 나가요? 문 열고 나가주세요. 네. 지금 now right now 하실게요. 1분 퇴장이 아니고 그냥 아예 인생 퇴장이 될 것 같은데. 룰은 룰이기 때문에 나가실게요. 쓰인 줄 알아요? 졸음 이퀄 휴식 신호. 나에게 지금 휴식 신호가 왔어. 왜요? 다음 쉬면 안 돼. 쉴 수 없어. 가야 돼. 목캔디 한 번 더 드릴까요? 넌 나에게 휴식 신호를 줬어. 목캔디 한 번 더. 마스터야. 감사합니다. 오, 미콜라. 미콜라. 미콜라.
올라와. 뭐야, 희민이한테 전화 한다고 놓고. 그러니까. 왜 안 와요? 전화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이가 좋아하는 노래. 포켓몬 OST 극장판. 여자친구 노래. 그 식빵장 거기 메뉴에 네. 노래 리스트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식빵장 따로 올릴까요? 식빵장 사진 안 올렸기 때문에 태원 씨가 식빵장 영상 아니 사진 첨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거 다른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사진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첨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라임 영상으로 보고 가실게요. 아이고. 운전면허 취득 후에 직접 끌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KTX 타실게요. 배송은 안 돼요 이거? 배송도 되기 때문에. 배송이 돼도 태환 씨가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 갖고 올라가실게요. 면허가 없는 이유는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필요가 해졌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건 아닌데 배워두면 좋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운전면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것까지만 이제 버텨야지. 그건 내가 그 자동 번역기 팝하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면허 따실게요. 아, 그래도 운전면허는 있어야 돼요. 이건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어제 되니까 교관랩. 어제 되니까. 할 수 있어! 좋은 방법 있어. 뭐야? 이 차 현실적으로 태환 씨가 운전면허 따가지고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네. 쌍배님한테 중고가 싸게 넘기고 가실게요. 좋네요 그게. 내가 이거 8천만 원에 샀으니까 7,500만 받으실게요. 이미 가격 깎인 거 아니야? 근데 색깔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책정했어요. 아. 근데 팀장님 통해서 하시게 되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도 붙는데요? 프리미엄은 안 붙었지만 차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7,500원 주셔야 돼요. 일단 만나면 한번 물어보죠. 이제 부산인가? 주주클럽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준.
땅! 한 번 땅! 들어가. 노래를 포켓몬 1세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1세대가? 이 노래를 들으면 포켓몬이 생각이 나요. 1세대가 그거죠? 레드 블루 그린. 레드 그린. 레드 그린.
순간에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할 거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제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질이 중간중간 막 열화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원본으로 저장된 거를 인코딩해서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디자인 쪽 알바하면서 돈 좀 있다 말다 하다가 이제 거의 백수 상태였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 무슨 디자인 쪽에 요새는 UI랑 UX가 막 유행한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랑 이런 걸 배워놔라 해서 지원 받고 두 달인가 배우고 또 이제 백수짓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고가 딱 떠서 그냥 지원이나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한 20일인가 그때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메일로 5인 정도 출연을 했었는데 이게 한 30일까지 말일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이제 왜냐면은 그 지원 특성상 말일을 몰린다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시간이 한 말일까지 딱 지났죠. 이제 딱 31일인가 그랬을 텐데 30일인가 그때 영상을 두 개를 냈어요. 하나가 이제 뭐였더라? 뭔 게임이었는데 왠지 재미없는 영상을 재미없는 소스를 재밌게 하면은 점수가 높을 것 같아서 병원TV 아니에요. 병원TV는 병원TV도 맞긴 한데 처음 보냈던 두 개가 그거랑 그 헌정 영상 그거였는데 이제 딱 31일날 12시 땡치고 이게 갑자기 떠올라서 만든 게 이제 그때 만든 게 이제 병건TV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아침 때까지 밤새서 만든 다음에 아 너무 그 전 영상이 아쉬워서 하나 더 보냈는데 이거 확인해 줄 수 있겠냐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10시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심청맨님한테 원래는 이제 3명인가로 추렸는데 이게 고민이 돼서
각자한테 원래 만든 영상 말고 다른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그냥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저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상당히 귀찮았기 때문에 태현 씨를 뽑았어. 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예측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겪고 나니까 아, 그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고 다시 판단하고 이러는 과정이 며칠이 더 걸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제가 뽑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운이 좋았다. 아니, 잘했기 때문에, 잘하고 귀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뽑고 가신 거예요. 업적을 했기 때문에. 3인 중에 한 명이 삼수자님? 삼수자였기 때문에 전화까지 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삼수자 열받았기 때문에 한번 방송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아, 헌정 영상 사라지는 거는 그게 그 노래가 뭐였지? 아무튼 그 노래가 유튜브에서 외국에서 그 저작권자가 보통은 그 수익을 자기 쪽으로 갖고 오는 대신에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99%인데 간혹가다 한 1% 2% 확률로 저작권자가 그냥 남이 쓰는 건 모두 싫어 해서 그냥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가 그 저작권자가 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튼 운이 좋았다. 갑자기 멈춰버렸기 때문에 여기 터널 아닌데 왜 이렇게 밝아 보여? 터널 맞아요? 앞에 사고 났나봐요. 50km 남았어요.
조용히 본 적 있어. 오늘 아침에도 봤어. 근데 수영이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때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다리를 보더니 털이 많으시네요 이러고 그 안방으로 들어갔어. 네, 그러고 갔어요. 베개 껴안고. 털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도로가 또 뚫렸기 때문에 거의 다 저 트럭은 왜 1차선으로 가서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안양 넣어야 되는데 안양 안 넣어도 원래 이렇기 때문에 잘해주신다니까요, 진짜. 왜 이걸 안 믿지? Why? 그러니까 간신이 아니고 이게 일단 거의 터치가 없어요. 뭘 하든 그냥 거의 내버려둬요. 그리고 이게 저도 약간 한번 봤을 때 그 생방송 끝나고 보면 이제 카톡이 막 이만큼 와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막 섭외랑 막 이런 거 엄청 와 있으니까 딱 그거 보고 아 거기다가 내 카톡까지 더해지면은 귀찮겠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카톡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단톡방 내용이 뭐냐면은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네네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네네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네네 이렇게 세 명이서만 계속 와요. 증거가 남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더 편해서. 왜냐면은 글로 쓰는 것보다 이제 말로 해야 뉘앙스가 이해가 되니까.
대충 그래도 뿌역뿌역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45km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졸음도 방지가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리프레쉬 되고 전방 4km의 졸음 쉬는터가 있기 때문에
Thank you, Mr. Kim. 부산을 살기가 좋기 때문에. 서부산까지는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듣는 거 30분 남았어요. 잘 모르면 소인배이기 때문에 중인배 시험도 보고 배인배 시험도 보고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약간 토익이랑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네. 점수를 따요? 네. 처음에 무조건 소인배부터 시작하실게요. 좋네요. 근데 태연씨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니까 당연히 소인배일 수 있는데 네.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걸쳐서 소인배인 거는 좀 고신앙인? 특이했습니다. 고신앙인 같은 느낌인가?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배낭인. 언제쯤 진급할 수 있을까요? 김해 지나가고 있어요. 짝대성 날씨가 되게 깨끗하네. 미먼이 없어. 산이 살기가 좋아. 공기도 좋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얼마나 대단한 걸 받을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다 쌍배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큰 거 받으러 간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큰 거 우리가 주러 간다고 생각해. 제네시스가 크긴 하죠. 제네시스 선물로 주러 간다고 생각해.
진짜 올 줄은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정도쯤 됐으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 오늘 저녁은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먹어야겠다. 좋네요. 저녁은 그렇고 그럼 점심은? 점심은 뭘까 점심은? 근데 이게 점심은 겐지스 점심은 겐지스 괜찮아. 저녁만 이제 딱 그 스카이라운지에서. 아 좋다. 하얀 차가 나와 샴쌍둥이처럼 붙어다니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운전을 잘 모르니까 간대. 네. 쬐는데요? 안 풀렸네. 왔기 때문에 2분 뒤에 방송 끄실게요. 알겠습니다. 12시 50분에 딱 맞춰서 끄고 네. 이따가 방송 켜서 부산에서 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2분 뒤에 끄고 쌍배님이랑 만나서 킬게요. 한에서 한 40분? 쉬게 되면 2시가 될 수도 있고 1시 한 2시 1시 50분 정도라고 생각하실게요. 네네 좀 어떻게 1시 45분 네,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1시 50분 16,000원 결제 고속도로 이용비 이용료 내고 가실게요. 네. 그러면 이따 끄고 이따 킬게요. 근데 공기가 왜 이렇게 좋아 여기? 그러니까 널 위한